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일은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날씨도 조금 있으면 더 따뜻해진다고 하고요. 제가 나왔을 때는 여기 의정부 북부 쪽이 영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매장을 들어오니까 너무 공기가 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알싸한 코끝을 스치는 요 그 차가운 공기가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온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강제로 요 지금 보일러라 그래야 되나요? 히터를 좀 강하게 켜놓고요. 그리고 지금 요렇게 아이들하고 눈맞춤을 좀 한 번씩 해주면서 또 어제는 하엽도 좀 정리 좀 해주고 그래서 정말 지금이 제일 다육이한텐 최고 절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에 지난해 보셨죠? 한여름에는 다육이들 사진을 못 찍어줘요. 정말 시퍼러둥둥. 그리고 물을 못 주니까요 애들이 종이자처럼 얇아가지고 볼품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씩 길을 들이고 있죠. 한꺼번에 많은 물을 주면 애들이 버거워하니까 이제 조금씩 물 조리개로 주고 그리고 한 번씩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물약 한 번씩 도포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는 나와서 이제 일찍 나와서 좀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은 또 식멍을 한 30분 정도 했습니다. 식물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거 있죠. 그런데 이런 힐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나는 바빠, 매일 택배를 싸, 매일 뭐를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일상생활이 바쁜 건 너무 좋은데 제 시간이 너무 없는 거에 대해서 왠지 해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갖기 위해서 아까보다는 조금 밝아졌죠. 아직 제가 요 천장에 있는 요 솜을 못 걷었습니다. 아까는 영하 2도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못 걷었는데 지금은 현재 솜이 있는 관계에 지금 5도 정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 10시쯤이나 9시 반 정도에 이 솜을 걷어줄까 합니다. 중북부 쪽은 너무너무 춥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저희 매장 외쪽이라서 유난히 춥고 바람이 불고요. 한참 서 있으면 발이 시렵습니다. 그래서 낮 기온은 요즘에 하우스가 27도, 28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아침 저녁 또 특히 새벽에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럴 때 건강관리들 잘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요렇게 보시면 색감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햇살 받은 요 다육이들 보세요. 정말 너무 색감이 너무 예쁘죠? 봄이 딱 한 달만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도 심하고 꽃샘추위도 있고 이래서 봄은 조금 또 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재채기도 많이 하시고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실 텐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물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거 보면요. 조금만 더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생깁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지금 이 색감을 유지해주는 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서부터는 조금씩 깨우셔야 되는 거 아시죠? 날이 일교차가 좀 심해져 있고요. 그리고 물을 이럴 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막 물을 많이씩 주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날이 따뜻해지면 그래도 그 추울 때보다는 물을 좀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꺼번에 물 주시는 거는 얘네들이 좀 버거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로 조금씩 주셔가지고 깨우시거나 아니면
저명가수. 아, 우리 집에 다육이가 한 200개 정도 돼요. 100개 정도 돼요. 언제 저명가수를 다 해요? 꺼내기도 힘들어요. 이러신 분들 계셔요. 그런데 작은 아이들 소품들은 저명가수 해주시고요. 큰 아이들은 조리개로. 이러자면 전체 샤워하듯이 주기에는 가정에서 아직은 이릅니다. 왜 그러냐면 일조량이 아주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날이 이제 그 낮에 집에 계신 분들은 통풍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문을 열고 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출근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로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깨우시는 게 좋고요. 요맘때들 균제요. 균제를 좀 활용해 가지고 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들이 이제 안에 침투해서, 물론 층도 중요하지만 균이 또 침투해서 아이들이 잎이 마르거나 누렇게 떡잎이 지거나 아니면 사이에 이렇게 점박이처럼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뿌리 속에 또는 이런 목대 사이에도 그 애벌레가 날 수가 있고요.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균제를 조금 활용을 하셔서 물 주고 균 주고 뭐 이렇게 하실 시간이 없으시면 균제를 좀 연하게 타가지고 그 조리개로 해서 조금씩 뿌려주시고요. 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금 다육이가 키우기가 정말 정말 지금 핫하게 좋죠. 여러분들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예쁘죠? 요거 화이트 샤넬이라고요. 이제 계절금이라고는 하는데요. 저는 계절금은 인위적으로 조금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 아이들 요렇게 요거 보세요. 세상에요. 살밥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균제 주고 안 털어줬더니 이렇게 얼룩이 좀 졌는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애들이 건강하게 깨어나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요거 사과꽃이에요. 사과꽃인데 너무너무 이쁘죠? 눈에 보입니다. 살살살 깨어나고 있는 것들이요. 요 핑크로비도요. 잎이 조금 말랐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물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많이 주진 않고 조리개로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이것도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아주 종이짝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렇게 아주 살살살살 지금 얘네들이 물을 먹고 요렇게 아주 정말 예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요 지금 살아보니 요거 같은 경우는 살아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을 너무 안 줘서 아주 그냥 볼품이 없었는데요.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저는 보시면 화분을 크게 안 쓰죠, 여러분. 그리고 놀 자리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화분을, 저는 이런 미니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품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으면 작은 대로 매력이 있고요. 크면 큰 대로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잘 나오지 않는 수련입니다. 요 녀석도 살밥이 이제 그대로 정상으로 오르고요. 요거는 예전에 샀던 건데 이름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너무 예쁘죠? 목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박하장도 꽃이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요건 까막로즈라는 아이인데 심고 내내 물을 안 줬거든요. 그런데 물을 좀 주고니까 조금씩 살밥이 이제서야 이렇게 살밥이 오르고 있습니다. 요 핑크루비도 살밥이 이제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뭔지 아시죠? 웅동자 금이에요. 예전에 정말 한 15년 전에 10년 전
10년 전에 요 웅동자 곰 발바닥 닮았다 그래서 웅동자라고 하고요. 요렇게 금이 들어간 거 진짜 이파리 몇 조각이 2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치만 제 눈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예, 요 그 웅동자는요 요렇게 보시면 솜이 송송송송송 나 있습니다. 그 보이시죠? 요런 녀석들은요 강한 햇빛보다 약간 해가 들기는 하지만 약간의 방근을 고른 데서 엄청 많이 컸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컸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진짜 많이 컸는데 제가 요 이 화분을 누군가한테 빼서 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아닌 느낌이 드네요. 이 화분을 찾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짜잔, 엘코원 철화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풀분해서요. 정말 그냥 요대로 풀분해서 몇 년 지금 분갈이도 안 해주고 요렇게 요거에 맞는 분을 아직 못 구했어요.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몇 년째 이렇게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울. 진짜 요 녀석이야말로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거의 지금 한 5년? 6년? 그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좀 분갈이를 해줘 볼까 합니다. 이렇게 잎이 지금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양이 너무 없죠. 아니면 영양을 좀 듬뿍 타가지고 저면가수를 한번 해줄까 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분갈이 하려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요거는요 화분이 새로 들어와서 제가 요렇게 마제스타입니다. 요즘에 마제스타가 색깔별로 보라색도 나오고 핑크색도 나오고 흰색도 나오고 이렇게 자줏빛도 나오고 정말 색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너무 예쁘죠. 저는 봄에는요 꼭 다육이만 키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육이가 이 자체가 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꽃도 너무 저를 현혹합니다. 그래서 분도 또 활용도 할 겸 해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오늘 제가 뭐 이제 그 새로 들어온 다육충이라든가 또 그 보르도를 저기 약재 그거를 써서 깍지를 없애는 거를 할까 했는데 지금 요 녀석들한테 아주 흠뻑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요. 색감은 색감대로 예뻐. 눈에 지금 알알이 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다육이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러우 백금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햇빛 있는 데다가 그냥 방치해 놨더니 금이 요거밖에 안 살아 있고요. 나머지 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요것도 이제 봄 되면 분갈이를 해줄 겁니다. 워낙 대품들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요렇게 대품을 좋아는 하지만 많이는 못 갔죠.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소품 위주로 좀 많이 심고요. 요거는 해리와슨. 해리와슨 백금은 또 요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냥 자기네들 멋대로 그 가지가 늘어났는데 봐줄만 하죠. 요거는 멀로를 합식을 해놨어요. 이제 작은 멀로들을 벌써 요게 지금 한 2년 가까이 한 3년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멀로를 요렇게 합식을 했는데 군데군데 이제 녹아내린 애들도 있고 그래서 또 작은 멀로 나오면 여기다가 합식을 해서 나름 봐줄만 하죠. 저는 이 개인적으로 요 화분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 화분을 처음에 구매를 할 때는요 주머니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많이 구매를 못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너무 표정이 예쁘고 양미인데 표정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등에 아가야도 지금 얻고 있거든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화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도 옷이 날개인데 이 다육이들도 또 마찬가지로 야생화들도 식물들도 옷이 날개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치아와 큰 치아와 얼굴 한두에 2만 원씩이나 하는 그 치아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도테랑 콜로라타 치아와 요런 아이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그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요거 제가 한 몸짜리 콜로라타 얼굴 20두짜리 되는 아이 중국 상인한테 팔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합식을 너무 아쉬워서 합식을 해놨는데 나름 요 화분에서 이렇게 굳혀줘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색감이 정말 예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기도 러블리로즈를 합식을 해놨어요. 요런 식으로요. 살밥이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제가 지금 계속 물 관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도 지금 아주 빼닥빼닥 진짜 종이처럼 말랐었어요. 근데 요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슬슬 살밥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이 확실히, 오늘이 경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봄이 확실히 온게 맞아요. 이제 꽃샘추위가 좀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만 견뎌내시면 밖으로 애들도 내치실 수 있고요. 또, 요번 주 여기 중북부 쪽은 목요일날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좀 내놓고 비를 맞힐 생각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비만큼 보약이 없죠, 얘네들은.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정말, 와, 화분이 작습니다. 스텔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금을 주고 산 스텔라인데, 정말 정말 예쁘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냥 뭐, 예쁘다고 언니 안될 만큼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잎밥도 두툼하고 모든 식물들은요 좀 요렇게 키우시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참 재밌는 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뭔지 아세요? 모난데스라는 약간 쇠덤과에 속하는 그런 이제 다육식물입니다. 아주 요렇게 요 녀석은 다 흐트러져 있고요. 그런데 요 녀석은 약간 그늘이요. 반그늘에서 해가 강한 데서 이요 녀석들을 키우면 다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처음서부터 해가 아니고 이렇게 반그늘 약간 해가 조금 덜 드는 곳에다가 놓고 단련을 시킨 다음에 해에 있는 데다가 해서 돌덩이처럼 키우면 그 자체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아주 그냥 오글오글하죠. 그래서 돌덩이처럼 키워보려고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짜잔! 오랜만에 내는 짜잔이네요. 요거는 별의 눈물 적화입니다. 알스톤이 그 백화가 가격이 몸값이 거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 대신해서 나온 뭐 저기 꽁 대신 닭 그런 느낌으로 그 별의 눈물인데요. 요 녀석은 관엽과에 좀 많이 속하기 때문에 물을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면서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백운무요. 꽃이 펴도 예쁘고 꽃이 없어도 예쁜 백운무. 3,000원짜리 포터서부터 뭐 몇만 원짜리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초보님들은 요거 그 합식해가지고 그작좀 가격 저렴한 아이들을 합식해가지고 심어서 한해 묵으면요 정말 정말 예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화이트 그린입니다. 너무 세상에 너무너무 예쁩니다. 하얀 그 눈처럼 하얀 백분을 앉으면서 자기 몸을 보호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이트 그린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다 다육이 어느 정도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몸값 엄청 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착해도 너무 착합니다. 요 녀석은 스노우반이라고, 예전에는, 뭐든지 예전 거는 다 가격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요 녀석도 좀잘안 나오는 다육 중에 하나죠. 이제 스노우처럼 차가운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샤벳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스노우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비치우르데를 합식한 겁니다. 이제 그 동글동글 둥근잎 비치우르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오래 묵고 오래 가지고 있는 둥근잎 비치우르데 있죠. 자, 월요일 아침부터 저랑 그 식물 여행 함께 하신 소감 어떤가요?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또 저도 힘내겠다는 의미로 오늘은 다육이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점점 더워지죠. 더워지면 식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차광이라든가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영양 관리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아,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간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들 하시고요. 오늘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둥이 다육의 토둥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